반국가 세력이란 말인데요. 당사자는 이제 윤 대통령, 어제죠? 예, 자유민주주의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 은밀히 활동하고 있다. 북한이 이를 동원해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공론 분열을 꾀할 것, 전 국민의 항전 의지 상향 방안 적극 강구해야 된다. 을지훈련 기간에 시작인 거고 네. 민관군 종합적으로 전시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서 나오는 발언이란 걸 이제 감안하더라도 반국가 세력이라는 표현, 김기웅 전 부대변인님 처음이 아니라서. 네. 그건 대통령이 이제 지난해 6월에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 노래를 부르고 다니고, 지난해 9월에는 이제 반국가 세력은 반일 감정 선동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을지 포커스 훈련, 을지 훈련을 앞두고,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곳이 우리가 당연하게 어떻게 보면 누리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런 어떤 자연 당연한 게 당연한 게 아닐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북쪽만 보더라도 그러니까 1인 어떤 독재의 어떤 사회주의 국가 속에서 그러니까 자유와 인권이란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가짜뉴스를 통해서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근본 체제를 위협하는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체제를 위협하는 부분이 결국은 이제 반국가 세력이라고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다만,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에 대해서 특정 어떤 뭐 조직이나 집단을 그 부분 때문에요. 지칭한 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야당이 지나치게 뭐 야당을 한거 아니냐 그렇게 의식해서 뭐 반발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요.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그다음에 북한의 현실화된 위협, 소위 말해서 북한은 헌법에서 통일을 삭제를 하고 적대적인 두 국가,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제1 적대국이라는 걸 명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현실에 대해서 조금 무딘다고 표현할 수 있는데 2010년 같은 경우는 연평도 폭격 도발이 있었고요. 천안함 폭격, 피격을 당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14년 전 상황인데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던 자유, 안보 이런 걸 너무나 당연시한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대통령이 그런 어떤 안보 의식과 어떤 자유의 가치 그런 부분을 좀 강조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용산과 대통령실에도 반국가 세력은 북한이다, 국내 정치 세력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답변이요, 최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반정부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혼동하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과거에 짐이 곧 국가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과 반대되면은 이건 국가를 부정한, 대한민국을 부정한 세력이고 쳐부셔야 되고 무찔러야 되는 적으로 상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저는 사실 검사 시절에 그 버릇에서 한치도 바뀐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섬찟합니다. 반국가 세력들이 종전선언 노래 부르고 다녀. 종전선언이라는 게 한반도의 전쟁이 끝난다라는 의미에서 얼마든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데 반국가 세력이 하기 때문에 처음 부셔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반국가 세력 반일 감정 선동하고 이 지금 상황은 야당이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분명히 야당을 상정해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반국가 세력들이 국민 안전 위협 안도록 한다. 반국가 세력이 그렇게 준동하고 있으면은 그 책임 누굽니까? 현 정부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반국가 세력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는 반정부 세력인데 이거를 혼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짐이 곧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상황이 벌써 언제적이냐? 과거 군사독재 정권,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 지금 다시 반복되는 부분이 굉장히 개탄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현안 그리고 시사에 대한 의미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습니다. 최한식 시사평론가 그리고 김기현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